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불멸의 명작 모나리자가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해 국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원작을 소장한 루브르 박물관이 직접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원작의 생생한 결과, 질감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이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 모나리자가 원작의 생생한 질감을 그대로 간직한 채 거대한 스크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과 거울 등 곳곳에 다채롭게 표현된 모나리자를 흥미롭게 바라보던 아이들은 곧이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직접 모나리자를 꾸며봅니다. 어떻게 만든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걸 봤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 잘 남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따라서 그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해서 비행기를 넣었어요. 이렇게 재밌고 미스터리한 그림인 줄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해외에서 최초로 모나리자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원작의 화질과 색감을 그대로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루브르의 그 승인된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으로 제작된 미디어 아트 전시이기 때문에 모나리자와 다빈치의 그 천재적인 작품 세계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감각으로 감상하실 수 모나리자를 비롯한 다른 르네상스 작품들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7월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